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스타일이 네. 뭐 몸매는 별로 안 좋고 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컬러풀한 걸 원하거든요. 또 원색을 좋아해요. 저에 맞는 그 컨셉을 좀 잘 좀 잡아줬으면. 화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튀는 색깔이 좋으신 거군요. 그렇죠. 오늘도 이 컬러를 가만히 봤더니요. 정말 입기 어려운 컬러거든요. 아니, 상담하러 가서 가자마자 화려한 거 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본인 걸 고집하시네요, 약간. 근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펜션업도 하고 계시지만 금융 쪽도 관련된 종사 업무도 하기 때문에 너무 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튀면 어떨까? 수트 같은 건 주로 입으시는 편이십니까? 고객한테 가서 미팅을 할 때도 거의 저희는 정장을 잘 안 입어요. 이 상태도 만날 수 있어요, 고객은? 네, 네. 그렇게 해서도 관계없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조금...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손님들한테 대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입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조금 변화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지금 제가 첫인상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눈매도 그렇고 둥글둥글 선한 그런 이미지시고 호감형이세요. 편안한 느낌은 너무나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의상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음성적인 부분에서 좀 절제미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해 나가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를 만난다고 하셨으니 신경을 좀 쓰고 오신 거 아닐까요? 평상시 차림. 아, 평상시 차림.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입으신 거 한번 잠깐 정복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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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긴 화려하시네요. 투 정장을 권할 때 어떠실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데. 네. 자, 우선 제가 단단함을 넣자라고 했어요. 어깨 포인트를 봤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덜 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셔츠 사이즈 보겠습니다. 저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절대 팔꿈치에 닿지 않으셔야 돼요. 반팔을 입으실 때는 꼭 4분의 3 정도는 오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선택해 주셔야지 좀 더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사이즈를 좀 크게 입으시더라고요. 아, 일부러? 배 때문에, 배 덮고 배 나오고 하니까 배를 가리려다 보니까 셔츠 컬러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셔츠만 입더라도 요거는 신경 쓰세요. 절대 셔츠가 눕지 않도록. 셔츠에 힘을 조금만 줘도요. 확실하게 또 포인트가 살아 보이거든요. 확 또 느낌이 또 단단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셔츠를 입더라도 어깨 포인트 잡으면서 매무새 잡는 거를 습관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요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상은 잠깐 입고 오신 스타일로 제안을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고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명함 한번 자신 있게 네. 권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세상 근무하는 양혜수입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명함 주실 때 꼭 하셔야 될 게 허리와 가슴선 사이에서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악수 후에도 권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명함을 드릴 때요. 인사말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여유 있게 명함을 주시면은요. 더 고객이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누구누구입니다. 묻힌 거. 말도 묻히고 명함도 묻히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로 통화했는데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 양혜식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각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 오른쪽 연주인데요. 명함을 먼저 주지 마세요. 지난번에 전화로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금나라 양혜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음성적인 부분도 너무 일정한 톤이세요. 그래서 약간 강약 주시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표현했을 때 조금 더 힘있게 말씀하시고요. 끝말에서 흐르지 않도록 명료하기만 하신다면 좀 더 전체적인 이미지 스타일링이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선생님 딱 뵈니까요. 굉장히 친근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상도 좀 편안하게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컬러에 대한 절제미 그리고 행동에 대한 단단함 두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포인트로 좀 상담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